담비. 거룩한 사르시
무량거 부세십세호
오늘 환경 공부는 115쪽, 115쪽 그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라, 이광, 복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죠. 두 개의 광명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복과 해다. 처음에는 복에 대한 광명, 두 번째는 이제 지혜에 대한 광명,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일컬을 때 흔히 양족존 그렇게 표현하는데 두 가지가 원만한 또 두 가지가 만족한 그런 어르신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복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 사는데도 복과 지혜가 잘 갖춰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을 슬기롭게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도 좀 있어야 돼요. 유루복이라도 비록 유루복이라 하더라도 새 나가는 복 자꾸 그래서 새, 우리 보통 복은 전부 새 나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어야 돼 또. 단지에 곡식을 담아놨는데 계속 퍼먹으면서 또 채우고 퍼먹으면서 채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퍼먹어도 퍼먹어도 저절로 그 복의 그 단지가 차지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평소에 살면서 그런 그 무르복, 세지 않는 복을 많이 지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래요. 그거는 특수한 사람입니다. 불보살들이나 가능한 거죠. 그 대개 사람들은 유루복만 지어요, 유루복.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나면은, 아무래도 복이 딸립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끊임없이 보충을 해요.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가정생활도 뭐 저금 해놓은 돈이 바닥이 나기 전에 끊임없이 또 저금을 해야 되고 하듯이 복도 똑같습니다. 복도 끊임없이 우리가 지을 인연이 되면은 그저 지을 인연만 되면 무조건 자꾸 짓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첫째는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시인데 보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것만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은 복은 늘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줄 아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은 그렇게 또 못 삽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잘 갖춰야 돼. 그래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거부 장자인데 그 집안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형제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이제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소송으로 뭐 그 일생을 마친다든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건 이제 지혜가 없어요. 유루복은 그런 대로 있어가지고 그 뭐 경제적으로는 참 넉넉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고용 혜택도 주고 하면서 살지만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 지혜를 갖춰야 돼 또. 참 뭐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더니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지혜만 있고 또 복이 없으면은 세상 사는데 좀 고뇌 아주 힘들어. 힘들어도 그래도 지혜 있는 게 낫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젠가 풀릴 수 있으니까 다 이치를 알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순리대로 풀어갈 줄 알아요. 그래서 지혜가 우선이다 사실은. 그런 양면을 다 갖춘 이가 그 부처님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당시로서 태자로 태어났으니까 복도 상당히 많고 거기다 또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정각을 이루어 가지고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갖춘 상태에서 끊임없이 복을 지었는데 법을 베풀어서 복을 지었죠. 그때부터는 뭐 당신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물질은 하나도 가진 게 없고 뭐 한 끼 밥도 겨우 다니면서 얻어먹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깨달았은 진리를 가지고 막 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보살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기 뭐 범부사,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 송광사 그 큰 사찰 하나만 하더라도 도저히 그 액수로서 몇 조인지 거기 국보가 뭐 여러 점인데 그걸 어떻게 액수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조, 수백 조 되는 그런 사찰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됐다. 어째서 부처님은 그렇게 복이 많은가, 유로복이 많은가, 법을 보시해서 그래요. 법보시가 그렇게 훌륭합니다, 법보시. 법보시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오면은 조근조근, 이치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마음이 환히 열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뭐, 밥 한 끼, 두 끼 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부처님은 이치를 깨우쳐줘가지고, 그래서, 복을 많이 줬습니다. 지혜로 인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복도 많고 지혜도 많다. 그런 표현을 이제 합니다. 우방 광명 명 복춘이 그랬어요. 또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이 복의 무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광명을 놓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 삶의 표현이에요. 하나가 광명입니다. 뭐 눈 한번 뜨고 말 한마디 하고 한 걸음 움직이고 행동 하나 하고 하는 게 전부 광명을 놓는 일이래요. 전부 광명 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취가 있다. 복의 무덕이 있다. 차광능각 일체 중하야. 이 광명은 복취라고 복무덕이라고 하는 이 광명은 능이 일체 중생을 깨우쳐. 일체 중생을 깨우친다 이 말이야. 누가 복 많은 사람 보면은 그 저 사람 어째서 저렇게 복이 많은가. 그 전에 우리 도반 중에 아주 복이 많은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요즘 복이 하도 많아서 미국 가서 살아. 그런데 어째서 복이 저렇게 많은가 그렇게 봤더니 그 마음을 복 있게 쓰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봐서 같이 살면서 살펴보니까 참 마음을 복 있게 써. 그리고 음식 먹는데도 복 있게 먹어 또. 먹는 것도 아주 복 있게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음식 먹는 게 신심나게 그렇게 먹어 또. 뭐 하나하나 동작을 뭐 어떻게 먹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보면 느껴. 그렇게 또 음식을 그렇게 복 있게 먹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아이들 그 음식을 기적기적하고 제대로 못 먹으면 저 복 조각이 달아난다고 복 없이 먹는다고 그냥 느끼고 알잖아요. 무슨 동작을 몇 센치 어떻게 하고 뭐 몇 미리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냥 태도 보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잖아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체 중생을 다 능히 깨닫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느끼게 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과 느낀다는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할 때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느끼게 해. 영행종종 무량시하야. 가지가지 한량 없는 보시를 행하게 해서 한량 없는 가지가지 한량 없는 보시를 행한다. 그 마음은 그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요. 보시할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남에게 배려할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자동차를 몰고 예를 들어서 30분만 운전하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다. 또 반대로 또 복을 많이 까먹을 수도 있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운전하고 가든 간에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항상 복을 지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종종무량시야. 가지가지 한량 없는 보시를 행하게 한다. 2차 원구무상돈이라 이것으로서 이 복으로서 무상도 가장 높은 도 불도 깨달음에 더 구하기를 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것도 결국은 궁극에 가서는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회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고 하면은 설 대시회 무차한하고 대시회 크게 베푸는 모임 차한이 없는 것, 차한이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그 우리 심청전 보면은 그렇잖아요. 맹인 전국에 있는 맹인들을 전부 이제 모셔놓고 전부 누가 됐든지 간에 맹인은 차한이 없어. 한계가 없고 막음도 없고 뭐 분별도 없어. 남자 맹이든 여자 맹이든 아이 맹이든 할아버지 맹이든 간에 무조건 다 와서 공양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무차한 차한이 없는 그런 대시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래구자 개만족이라 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만족하게 해줘. 대시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면 돈, 뭐 먹을 것이면 먹을 거, 입을 것이면 입을 거, 무슨 뭐 건축 자재면 자재, 온갖 생활에 필요한 온갖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시회를 베푸는 거, 보시의 모임을 베푸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와서 뭐든지 가져가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입니다. 옛날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서 구하는 자가 있으면 전부 다 만족해 한다. 그래서 불행기심 유소피빌세 그 마음으로 하여금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했을세 시고덕성 처광명이라 그런 까닭에 이 광명을 얻었다. 대시회를 뭐 우리가 물건을 많이 모아놓고 큰 운동장에다가 온갖 여러 가지 물건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남을 배려할 마음의 준비만 늘 돼 있으면은 그게 혼자 하는 대시회예요. 대시회 무차한이라. 예를 들어서 뭐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또 끼어들어. 아 그래 당신도 갔어요. 그새 또 끼어드는 거야. 또 당신도 갔어요. 또 끼어드는 거 또 당신도 갔어요. 이것도 대시회 무차한이라고 할 수 있다. 차한이 없는 대시회. 예.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왜 자꾸 끼어주느냐고 막 그냥 또 열이 나겠죠. 뭐 한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뭐 그러더라도 나는 그렇게 베풀어 준다, 배려를 해준다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내 혼자 할 수 있는 대시회 무차한, 차한이 없는 대시회 이렇게 바꿔놓으면 더 좋죠. 무차한 대시회를 베풀어서 유래구자 개만족이라 와서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만족해 한다. 뭐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인해서 이 광명을 복취, 복무덕이라고 하는 큰 광명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우방광명 명구지 그랬어요. 구족한 지혜 또 광명을 놓았는데 이것은 지혜, 복과 지혜라고 했죠. 구지 구족한 지혜 완전한 지혜니 차광능과 일체중하여 이 광명이 일체 중생들을 능히 깨우치게 해서 영어일법 일념중에 일법이라든지 어떤 한 사실, 어떤 한 사건,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 그 가운데서 실의 무량 제법문이라 다 한량 없는 모든 법문을 알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살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옆에 사람이 하는 일도 보고 이게 전부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마음만 돼 있으면은
거기서 한량 없는